네, 안녕하십니까. 이성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 내일장 키워드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가 0.2%고 코스닥 0.4%, 장 후반에 상당히 좋은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환율이 이제 1160원까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미국은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더 금리라든지 또는 경기 부양책 자체가 추가적으로 없다 보니까 환율이 워낙 강세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달러는 상당히 찍어내는 모습들이죠. 거기에 대해서 환율이 워낙 강세가 상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까지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국내 증시에 대한 유동성을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여건도 증시에는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9월 18일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같이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 요거 어제 이어서 좀더 시장에 대한 말씀 드리겠고, 자, 두 번째 테슬라에 대한 배터리 데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더 시동을 걸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그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도 또 다시 한번더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시면서 적어 놓으시면서 하신다면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장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자, 오늘 증시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장 후반대가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좀더 이어지면서 지수에 대한 상승 나타났었죠. 코스피가 1420억 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이 1300억 가까이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시장에 대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인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죠. 특히 오늘 이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중소형주 중심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지수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동시에 많이 빠져있는 중소형주들에 대해서는 좀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연기금은 전기전 접종을 매수하면서 지수를 잡아주는 역할을 했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외국인들도 지수에 대해서는 부담을 일부 느낀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수에 대한 자리를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자, 코스피가 시장 구 2400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전고점 자리가 2450포인트 자리가 우리가 8월 달에 이루어졌던 자리인데, 자, 그 포인트를 지금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조금 더 크게 놓고 보시면, 자, 지수를 조금 늘려볼게요. 자, 이걸 늘려보면, 자, 어때요? 지금 앞서서 우리가 2018년도에 있던, 자, 이 자리를 지금 물량을 소화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이 자리까지 일단은 올라왔다는 것은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고. 그러면 하방 자체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거죠. 전일 제가 미국 나스닥이 기간적인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미국장이 기간적인 조정이 들어와가지고 자급 박스권 형태의 움직임이 들어온다면 9월달 남은 기간 동안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이 하단을 기점으로 해서 작은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을 보일 확률이 저는 높다고 판단합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부분에서 고가권역까지 이 900포인트가 시장 앞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900포인트라는 것이 적은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2018년도에도 900포인트가 올라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지금 쌍봉 형태를 띠면서 올라왔다는 거죠.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다고 봐야 되고, 대신에 이제 밑에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자리가 860포인트까지 벌어져 있는데, 자, 여기까지 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작은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 그래서 적어도 이 코스피나 코스닥이 하방에 대한 경직성은 분명히 존재를 한다. 그런 것들이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 그리고 개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가 하방을 제한적으로 지켜줄 여지가 높다라는 부분까지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장 후반에 나왔던 상승세는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요거는 어제까지에 대한 움직임이고, 오늘 상해 종합지수 종가가 얼마냐면 3338포인트입니다. 자, 이 60선에 대한 돌파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오늘 어떻게 마감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에서는 3260포인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렇게 양봉 형태로 마감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앞에서 꾸준하게 저항이었던 이 60선 자체를 다시 한번 돌파하면 추세적인 부분을 갖다 붙여내는 모습이었어요. 나쁘지 않다는 거죠. 나쁘지 않다는 거죠. 지금 보면 미국에 과연 권력이 이동할 것인가 아니면 트럼프가 재선할 것인가. 트럼프에 대한 재선 쪽에 점점 무게추가 기울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시장에 대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좀 더 크게 놓고 보시더라도 현재 이 중국 증시가 60선을 올라탔다는 것은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국이 살아난다는 것은 전 세계에 대한 소비가 다시 한번 늘어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로 판단할 수 있다. 오늘의 상승은 의미를 둘 수 있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나쁘게 보지 말자. 개별주 장세는 더욱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겠고요. 자, 두 번째 테슬라에 대한 배터리 데이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뉴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과 2차 전지를 포함한 에너지 업계가 22일 한국 시간으로 23일 오전으로 예정된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 고도화된 자율주행 기술로 이 자율주행 기술이 테슬라의 전매 특허였죠. 전기차 시장을 이끌어왔던 테슬라가 이번에는 배터리를 주제로 별도의 행사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한국 시간으로 23일 오전 6시 30분 주총회 이후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냥 지금까지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력,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 나올 수 있는데, 뭐, 코발트를 쓰지 않는다라는 것과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 2차 전지 분야에 대해서 원리를 조금 이해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전고체가 뭐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2차 전지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규모의 요소를 우리가 셀이라고 합니다. 셀들이 모여가지고 모듈이라는 것이 되고 모듈이 모여서 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럼 이 팩이라고 하는 길다란 것이 자동차 하번에 이런 식으로 이제 붙게 되는 거예요. 또는 자동차 앞대가리에 이렇게 이제 붙게 되는 거고 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최소 단위가 셀이라고 구성하는 요소가 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셀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2차 전지를 구성하는 4대 필수 요소라고 하는데요. 자, 양극, 음극, 전해액, 분리막입니다. 자, 양극은 말 그대로 양극을 얘기하는 거고 음극은 말 그대로 마이너스 음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해액은 뭐냐면 자, 이온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는 매개체, 물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왔다 갔다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분리막은 양극과 음극에 대한 접촉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걸로 인해서 조종을 한다는 얘기죠. 분리막을 통해서. 그럼 이제 전해질은 뭐냐? 전해질이라는 것은 전해액은 이온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액을 전해액이라고 하면 전해질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전고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고체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까지 용액에 대한 물질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전고체라는 것은 이온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체성 물질을 우리가 전고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전해액 관련되어서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1차적인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이제 활물질, 도전제 바인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기타 필수 요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나눠보면 배터리 셀은 요 세 가지 업체가 기준이 되는 거고 분리막을 생산하는 업체,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과 전해액을 생산하는 업체들, 그 위에 필수 요소로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갔던 것이 바로 이 장비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공정장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그 공정장비예요. 왜냐? 음극재와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은 그전부터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해액과 전해질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붙는 게 뭐라고 했어요? 대주전자하고 나노신소재가 추천주였죠. 자, 대주전자와 나노신소재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2차전지 분야 안에서도 나노신소재라든지, 자, 보십시오. 지금 보면 우리가 2만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격이 4만원대까지 올라왔죠. 지금 요 5만원대까지 올라와서 지금 잠깐 쉬는 건데,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쉽게 안 죽는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도, 자, 우리가 이 종목도 21,000원에 방송에서도, 공개 방송에서도 그렇고, 우리 가족분들한테도 얘기했던 종목이죠. 이게 지금 54,400원 위로 넘어갈 여지가 상당히 높다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추세를 붙여가지고 좀 더 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을 얘기했을 때, 어떤 종목을 보라 했어요? 자, 바로 테이펙스를 보였죠. 자, 테이펙스가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연구 개발을 했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자, 보십시오. 자, 테이펙스가 6월 15일 추천주였는데 안에 내용을 보세요. 자,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2018년부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국책과제를 LG화학과 삼성SDI와 함께 진행을 하였고, 이에 따른 성과가 지금 현재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다. 이해가 되시죠? 아직 이 이슈가 다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6월 15일은 언제예요? 여기가 6월 15일이에요. 자, 이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꾸준하게 바닥을 다지면서 그 자리에 대한 지지를 밟고 넘어왔단 말이죠. 충분히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상승 자체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대주전자라든지, 자, 대주전자 재료도 하단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해서 올라오는 파동이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도 보십시오. 5월 7일 날이죠. 그럼 요런 가격대, 이제 5월 7일 날 21,000원대.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1,0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요렇게 이제 시세를 내고 올라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추세적 상승을 이루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쉽게 꺼지는 않거든요. 좀 더 우상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음극재라든지 전해질 관련이라든지 기타 원재료들, 우리가 KG 케미칼이나 이런 종목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또 공정장비에 나온다 했죠. CIS는 전국 공정장비다. 그죠? PNT도 마찬가지로 전국 공정장비다. 충방전, 충방전은 어디라고 했어요? PNE 솔루션이라 했죠. P&E 솔루션이요. 그런 조립공정, 중간에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SDI가 캐파를 증설을 한다고 얘기했을 때 오를 수 있는 종목은 NS라는 기업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M플러스 같은 기업들이 증설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오른다. 거기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NS하고 M플러스다. NS는 시가총액 600억인데 지금 얼마가 됐습니까? 이제 1500억이 됐습니다. 1700억이요. 이때와 지금 가격이 이제는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지금 이제 추세적 상승에 붙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냥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잠깐 쉬어갈 수는 있어도 쉽게 꺾일 수 있는 흐름은 아니다. 그럼 우리가 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 아직도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안 오른 종목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적게 올랐고,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일주일 뒤에 있을 상승을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좀 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것이 테이펙스 같은 종목은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상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음성으로 서비스를 들어보실 분들은 팟빵의 지상으로 또는 빨간 주식 검색하시면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일장 관심 종목은 일단은 테이펙스 첫 번째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칩스앤미디어, 아주아이비 투자 말씀드릴 텐데, 자,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비디오 칩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비디오 칩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동영상 서비스를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가 최근에 상당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주가 변화가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런 비디오 칩 관련된 기술을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모회사인 텔레칩스에 대한 주가 추이도 괜찮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좀 더 우상향 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나스닥의 헬스케어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금 나스닥에 상장시킨 업체가 13개 정도 되고요. 그 정도로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안목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벤치 캐피탈 업체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어요. 창업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아주아이비 투자에 대한 주가적인 수혜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이 종목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셨고요. 저희가 이제 8월달 그리고 했던 수익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앞서서도 보시다시피 시장의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미리 세력에 대한 매직 가격에서 선점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JLK라든지 테라전이텍스 오늘도 급등 나왔죠. 자, 시장이 안 좋더라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항상 매직 가격대에 접근하기 때문에 이 이후에 대한 수익이 상당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6월달 될 때는 5월달부터 해볼 걸, 그리고 7월달 되면 6월달에 해볼 걸, 8월달 되면 또 7월달에 해볼 걸. 7월달 정보 너무 좋았네요. 8월달 되면, 9월달 되면 또 어때요? 또 8월달에 한 진작 할 걸. 항상 이렇게 되풀이 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거나 투자에 대한 기준, 그 정확한 기본을 가지고 원칙과 기준을 지키면서 함께 투자를 한번 해보실 분들은 1599-0700번이나 또는 023490-4646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경제TV 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시면 또 추가적인 3일 이벤트까지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